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지금 가장 저렴할 시기인 무한뻘락지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안강만 참조기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드시는 것이 절대 크기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속 씨알은 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씨알이 굉장히 손도가 좋기 때문에 한번 드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왜냐? 손도가 좋고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바라조기 자체가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손도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손도 생물 참조기 드시는 분들은 정말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드시면 잊을 수 없는 맛이 목포 생물 참조기 바라조기입니다. 안강망배입니다. 그리고 밴댕이 경매 받았고요. 횟감용이고 3kg 2만원, 6kg 36,000원입니다. 밴댕이 젓갈 담을 시기죠. 밴댕이로 젓갈 담으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보시다시피 손도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 완도수산은 항상 손도를 최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손도 좋은 걸로 경매 받으니까요. 받아가지고 구이나 횟감으로 가능하시고요. 정말 지금같이 입맛 없을 때 밴댕이 초무침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밴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풀치입니다. 풀치는 반상자 4만원, 한상자 7만원이고요. 풀치 젓갈 담을 시기잖아요. 풀치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가 쌀쌀할 때 풀치로 젓갈을 담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눈 보면 굉장히 초록초록한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맛있고요. 좀 더 크다면 구워 드시거나 잘 자란 것을 젓갈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다 핵감 가능한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사시미 병어하고 삼시미 병어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시미 병어 같은 경우 뼈채 썰어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병어 조림이 드셔도 좋습니다.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눈에 띄죠. 딱 봐도 너무 좋고요. 삼시미 병어입니다. 한 짝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삼시미 병어라 하고요. 삼시미 병어도 병어 구이나 병어 해, 병어 조림 드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강망배가 역시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손도 좋으니까요. 횟감으로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